오늘은 폐결핵과 지혈작용이 매우 우수한 양지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양지바른 곳에서 꽃이 핀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고, 한자로 꽁치를 사용해 꽁이 앉아있는 보금자리라는 뜻으로 치연과 치석으로 부릅니다. 자생지는 산골짜기 계곡과 주변에서 찾을 수 있고, 간혹 논밭두렁에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양지꽃은 뱀딸기하고 꽃이 같이 피어 많이 혼동하지만 약효가 틀리니 잘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성미는 달고 따뜻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폐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치자연이라 하여 자상부나 모든 전초를 약재로 쓰고 어린 줄기와 잎은 봄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양지꽃은 옛부터 호흡곤란과 천식기침이 나는 것을 잘 먹게 하며 맥이 빠르면서 촉박한 것에 쓰여왔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에 자주 쓰이는 약재이고 풍한으로 인해 피가 응어리가 되고 썩고 굶음으로써 발생하는 병증에 적용합니다. 논문 실험에서 폐암과 폐수종 폐농량 폐부종에서 진정효과가 확인되었고 임상시험에서는 폐렴과 폐결핵 각혈 기관지확장증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폐결핵 환자 중 객혈 환자 14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3명을 제외하고 유효는 7명 현효는 4명으로 나타나 90%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객혈은 기도와 폐포에서 피가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객혈은 출혈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혈액이 폐포 내로 흡입되거나 혈액이 기도 내에서 굳게 되는 경우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폐암과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순서로 관찰된다고 하니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양지꽃을 쓰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지꽃 전초를 그늘에 말려 10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하루 3회씩 나누어서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쓴맛과 꽃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여 드시면 반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지꽃은 출혈을 그치게 하는 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1-3일 내 출혈량이 대부분 정지되거나 점차 소실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양지꽃 뿌리를 알코올 추출물을 약으로 정제해서 1일 3회 1회 이사정을 400여 명의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복용시켜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총 유효율이 85.3%로 나타났고 두드러진 현효율은 58.7%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부인과 출혈 증상이 있는 120명을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에서는 총 유효율은 82.5% 현효율은 65.8%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지꽃은 피를 잘 멈추게 해서 생리불순과 자궁출혈, 장출혈, 위장염 치질 등에 대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으로 인한 출혈과 부기를 잘 빼주었으며 피오줌을 눌 때와 이질 및 설사를 잘 먹게 해줍니다. 이런 온갖 출혈 증상에는 양지꽃을 뿌리째 캐내어 잘 건조시킨 다음 20g을 진하게 달여 하루 3회씩 식전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지꽃은 간에 작용되어 간염과 간경화 등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도시에 살던 어느 한 노인은 병원에서 간경화와 황달 진단을 받고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공부해서 양지꽃을 열심히 캐서 달여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간경화와 황달이 깨끗이 나았다는 치료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양지꽃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함유량이 매우 많아서 간장 기능에 약효가 작용한 것이고 지방간 해독 및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을 때 먹어도 좋습니다. 그 밖에 양지꽃은 당뇨병 치료에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있어 뼈가 시리거나 아프면서 욱신거리는 풍습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모세혈관의 투과성과 취약성을 저하시키며 외상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모세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양지꽃은 뚜렷한 부작용이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알카로이드 계통에 어느 정도의 독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환자 중에는 위기능 저하와 어지럼증, 복부착만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으니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혈작용은 매우 뛰어나지만 탄닌 성분으로 대변을 굳게 만들어 악성 변비가 심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